gotta get up. Everybod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 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 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 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 10. 와. 와. 예,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래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위아이 클래스!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래스! 삐리 팍팍 오는 위아이 클래스입니다. 2020년 6명 전원 오디션 출신으로 이미 실력을 검증받고 가요계에 데뷔한 슈퍼 루키입니다. 데뷔곡 트와일라이트 뮤직비디오는 하루 만에 조회수 500만 뷰를 돌파했고요. 데뷔한 지 9일 만에 음악방송 1위 후보에 오른 명실상부 괴물신인 위아이 클래스! 오늘은 위아이에서 하니즈로 불리는 동안, 요한과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하니즈 가치야! 개그맨 유재필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슬재 느낌필 느낌 있는 남자 제필이에요. 반갑습니다. 위아이 두 분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위아이 위아이 안녕하세요. 위아이입니다. 위아이 하니즈 하니즈 오셨습니다. 더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 뭐한데 안 넘어진 거 가야지. 목 졌어.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아이에서 모든 것을 맡고 있는 김요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 되는 게 없는. 예. 자, 기대됩니다. 인사 동한 씨. 네, 안녕하세요. 위아이에서 요한에게 모든 것을 알려준. 맞아, 야, 맞아. 스승이네. 스승과 맞아. 제자야. 아, 나 인정, 인정. 와. 네, 스승 오브 스승 김동환입니다. 진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전 정말 인정하는 게. 아, 우리 동한 씨가, 요한 씨가 그 오디션 프로그램 하고 있을 때 그것도 초반이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이 자리에서 지금 너무 많은 응원을 해줬고 그때 한참 얘기했었잖아요. 동한 씨, 우리 요한 씨에 대해서. 그죠.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그렇죠. 네. 그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응원했었는데 아마 팬분들은 그 자료 보신 분들도 또 계실 것 같은데. 네네네. 근데 그때는 굉장히 퉁명스럽게 그냥 얘기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동한 씨가 요한 씨에 대한 애정이 제가 깜짝 놀라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평소에 그 애정 좀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항상 부담스럽습니다. 오늘도 스스로 부담스럽습니까? 항상 집에 있거나 어디 있으면 항상 네. 그 굉장히 동안이 스킨십을 좋아하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맞아. 새해 네. 소망이 우리 요한이 볼에 뽀뽀하기라고 우리 동한 씨가 밝혀주셨잖아요. 네,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예, 예. 이르셨나요? 네, 이것 또한 이제 제가 알려준 거. 사람은 항상 그렇게 쉽게 긍정하면 안 된다. 네, 뭐 잘 하고 있네요. 아니 그 새해 소망이 또 건물주 되는 것도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네네네. 그럼 건물주 되는 거랑 2021년에 요한이 볼에 뽀뽀하기랑 두 개 중에 하나만 택하자면 둘 중에 하나만 골라. 말이 되는 예스. 어때요? 진짜 어렵긴 한데 어렵죠. 아무래도 이거. 미래를 위해서라면 네네. 요한이 볼에 뽀뽀. 그거 약간 아니, 건물주를 포기한다고요. 건물주를. 그거 미래를 위해서.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우리 동한이 마음에 요한 씨가 있습니다. 요한 씨, 그래서 이제 늘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형 오늘 요 시간만큼이라도 형한테 좀 열린 마음으로. 아, 항상 열려 있긴 한데. 네. 항상 열려 있어요. 근데 항상 닫고 싶은 마음이 살짝 있긴 한데 열려 있긴 해요. 오늘 방송이 한 1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1시간 동안 좀 활짝 열어주시길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네네. 자,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라서 팀명이 세 글자인 예전 가수와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가수 이어갑니다. 위아이 세 글자잖아요. 네. 그래서 팀명이 세 글자인 팀들만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거예요. 오우. 먼저 팀명이 세 글자인 예전 가수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해. 요! 이분들의 노래를 들으면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이 듭니다. 흥포텐 터지는 거북이가 팀명이 세 글자인 예전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넘치죠. 이제 가사를 흥얼거릴 만큼 초등학생 때 벌써 그러니까 2000년대 이 거북이 노래로 많은 분들이 장기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커버해줬으면 하는 곡 중에 하나가 이 곡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커버하면은 제가 크리스마스 때 너무 행복했던 봄날. 보셨어요? 저 진짜 너무너무 감동했어. 예전에 동환 씨가 2018년인가 그때 했었잖아요, 봄날. 와, 맞아요. 그때 그거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위아이가 전체가 다 해가지고 저 너무 감동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아, 그때 좀 어려웠던 점 있었나요? 비하인드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너 말해줘. 사실 그 봄날이라는 곡이 워낙 방탄소년단 선배님들께서 너무 위대하게 해놓으신 곡이라서 저희가 그거를 그대로 카피하기에는 너무 좀 그래서 근데 동환이 형이 그 안무에 수화를 넣었어요. 예, 맞아요. 그리고 이 지금 이 시국에 맞는 퍼포먼스라 그러죠. 예. 마스크가 있었어요. 네. 마스크를 우리는 벗고 이제부터 봄날을 향해 나아갈 맞아. 것이다. 봄날이 올 것이다 해서 마스크에 가려져서 저희가 그 소통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이 아니어도 수화로도 소통이 가능할 수 있다. 몸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수화도 넣고 동환이 형이 많이 진짜 아니, 지금 엄청 있어요. 좋아해요. 엄청 아니, 강대 아니, 올라갔어요. 말하는 게 제가 시키니까 당황해가지고. 아니요, 시킨 거 아니죠. 시킨 거 아니잖아요. 시킨 거예요. 자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이 질문 자체가 지금 대본에 없었기 때문에 예, 이거는 그냥 질문 예,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아니, 너무 귀여워서 웃고 있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휘파람 안무 그게 더 좋았어요? 아니면 이번에 봄날의 마스크 안무가 더 좋았어요, 동환 씨의 어때요? 유한 씨? 저는 이번에 봄날 안무가 훨씬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건 별로였다. 아니에요. 별로가 아니라. 사부님 오늘 좀 천천히 좀. 아, 너무 급발진하고 있네. 괜찮습니다. 우리 사부님. 근데 정말 동환 씨의 진짜 최고의 아이디어였어요. 진짜 너무 감동적인 퍼포먼스. 여러분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봄날 커버 많이 많이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가수 7위 공개합니다. 네, 절대로 둘이 될 수 없는 독보적인 매력을 가진 글로벌 루키죠. 우리 데뷔 동기 에스파가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블랙맘바 흐르고 있습니다. 에스파는 나야 둘이 될 순 없어. 예, 이 파트 굉장히 유명합니다. 맞아요. 위아이로 위아이로 바꿔서 좀 부탁드려요.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예, 위아이로 위아이는 나야 둘이 될 순 없어. 5, 6, 7, 8 위아이는 나야 둘이 될 순 없어. 와, 그래서 나밖에 없는 매력 혹은 서로 알려주셔도 돼요. 동환 씨가 보기에 요한이만 가지고 있는 매력. 요한이는 제가 봤을 때 일반인 치고 태권도를 되게 잘합니다. 아 무슨 말씀이세요? 태권도 진짜 잘하지. 지금요 지금. 지금. 요한 씨 표정이 지금. 형 그만 좀 해. 아니 이게 지금. 이게 그 지금 제가 옷 벗을 뻔했어요 지금. 자켓. 다른 거 이제 다른 걸 다 이렇게 뭐 괜찮아요. 태권도를 보면 살짝 이게 약간 자존심이 살짝 밑으로 내려가요. 당연하죠. 전에 선수였지만 지금은 이제 그만뒀으니까. 지금 선수 아닌 사람들 중에서 태권도 제일 잘할 거다. 네, 이 말이죠. 아니 나태주 씨 있잖아요. 나태주 씨. 아, 그러니까 나태주 선배님은 그 저랑 분야가 달라. 그렇죠. 그 시범이고 저는 겨루기. 아, 겨루기. 그래. 결이 달라.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권도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태권도의 최고는 요한 씨입니다. 네, 장점. 그렇죠. 그럼 요한 씨가 보기에 아 동환 씨의 매력. 동환이 형은 이거는 동환이 형밖에 없다. 일반인 치고는 합기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반인 치고는 태권도 대 합기도. 아, 두 분의 공통점이 많아요. 맞습니다. 예, 이거 뭐 인정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예전 가수 6위 공개할게요.
무대 위에 있을 때 보석처럼 빛나는 그룹입니다. 슈퍼스타 주얼리가 팀명이 세 글자인 예전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주얼리 슈퍼스타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가수 6위 공개합니다. 비주얼, 퍼포먼스, 팀워크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완성형 신인 그룹 탄생했죠. 올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위아이가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와! 축하! 축하! 와! 이 곡입니다. 타일라잇 뮤직비디오가 하루 만에 5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하루 만에. 네, 하루 만에 이 소식 처음 딱 들었을 때 어땠어요? 저는 사실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사히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았다라는 느낌이죠. 맞아요. 예, 그러면 우리 루아이 분들한테 애교 있게 감사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동환이 형이 잘해요, 그러면 진짜로. 그러면은 둘 다 할까요? 네. 이대로는 안 넘어간다. 끝까지 같이 하려고 해. 루아이 너무 고마워요. 꾹꾹깎아. 아유, 감사합니다. 자, 유한씨. 유한씨 표정이. 유한씨 어떻게 패스할까요? 패스?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자, 루아이한테 하는 건데. 5, 6, 7, 나도 너무 고마워요. 아, 우리도 고마워. 아야, 잘했어, 잘했어. 우리도 고마워. 아니, 사실 살짝 패스해드릴까 했거든요. 왜냐면 이런 것도 치를 떨게 싫어하시잖아요. 아, 제가 맞아요, 맞아요. 진짜 이런 거 너무 힘들어. 아니, 근데 잘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땀나요? 땀나요? 괜찮아요. 네네. 아니, 유한 씨는 인트로 처음에 하고 할 때는 어떤 생각하세요? 이렇게 늘 생방 빨간 불 딱 들어오고 하면 인트로 할 때. 아, 인트로 때요? 네, 뭘 가장 신경 씁니까? 뭐 목소리, 뭐 춤선, 눈빛, 뭐. 처음에 인트로 때는 무조건 표정 신경 무조건 써요. 그래요. 네. 목소리보다도. 왜냐면은 그때는 휘파람 소리가 나와가지고 그 노래 부르는 구간이 아니어가지고 무조건 표정을 이쁘게 하자라는 생각을. 항상. 네. 그래서 인트로 요정이니까 또 이런 질문 드려봤고요. 네. 이제 며칠 지나면은 100일이 되네요. 데뷔 100일입니다. 와우. 맞습니다. 소감 한마디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벌써 뭐 제 나름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너무 직접 루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이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고 네. 또 100일까지 응원해 주신 모든 루아이와 멤버들 사랑한다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네. 와, 영어 진짜 잘했어. 무슨 리액션이야. 아니 또 뭐 유한 씨 예 루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아, 일단 동환 형이 너무 말을 잘해줘서 네. 이하 동문이고요. 그렇죠. 이하 동문. 앞으로 네 더 위가 17번째 별이고 예. 루가 16번째 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앞길을 더 밝게 비춰주면 저희가 열심히 할게요. 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네.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예전 가수 5위 공개할게요. 가라가라가초 와가초. 인도풍 음악이란 독보적인 장르도 찰떡 소화해냈습니다. 한계가 없던 걸그룹 샤크라가 팀명이 세 글자인 예전 가수 5위 차지했습니다. 샤크라 한 흐르고 있습니다. 샤크라 여원 씨가 현재 연기자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자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두 분 다 성공적으로 연기자 데뷔를 마쳤기 때문에 와우. 요한 씨는 아름다웠던 우리에게 예, 차헌 네. 네, 국민 첫사랑. 아, 정말 너무 잘했어. 너무. 허나! 허나! 느낌이 굉장히 다르네요. 네. 허나가 이 허나가 이렇게. 많이 두껍네요. 아니, 네. 차원
대사 중에 혹시 기억나는 거 없어요? 지금 뭐 짧은 거라도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 아니면 재밌었던 거? 아니 저는 네 처음으로 예. 이제 차헌은 정말 완벽한 약간 그런 엄친아 같은 스타일이고 그 냉미남이었고 네, 모범적인 스타일인데 예. 처음으로 반성문을 쓴 계기가 있어요. 네네. 그 소리 때문에 네. 선생님한테 대든 거예요. 네. 교칙에 연애 편지를 쓰면 안 된다는 조항은 없잖아요.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오! 오, 나 지금 무서웠어. 오, 나 지금 저한테 해주셨는데. 오. 그 대사가 인상적이었어요? 네. 네. 아, 정말 인상적이었고. 네. 오, 눈빛이 확 달라지는. 진짜 차원으로 돌아갔어요. 차원으로. 와, 깜짝이야. 미안하다. 이럴 뻔했어. 내가 미안하구나. 내가 미안해. 인권 침해였구나. 그리고 동한 씨는 뭐 트랩이 너무 큰 사랑을 받아가지고 민트 초코남, 예, 우진 아, 네. 우진아. 네. 아, 굉장히. 자상한 남사친 역할이었습니다. 그죠, 설렘 그죠. 폭발. 네. 어려운 점 있었어요? 제일 좀 힘들었던 거? 사실 제가 이렇게 막 따뜻한 편이 아니라 네. 평소에 장난기가 많고 예. 네, 그런 편이라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성격이 그 요한이 캐릭터랑 좀 비슷해요. 되게 예. 네, 네. 잔잔하고 예. 차분하고. 어디서 그런 신보가 나온 거야?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온 거야? 안 잔잔하시다는데요? 뭐라고? 뭐가 잔잔해? 아니 캐릭터가 아 캐릭터가 캐릭터가 뭐 뭐만 하면 이제 물어 뜯으려고 캐릭터가 오케이, 뭐만 오케이, 하면 잡혀봐라 네. 당황스럽네 네네네 아 할 말 잊어버렸잖아요 네 어쨌든 아, 그런... 어려웠던 점 아 나랑 성격이 좀 달라서 어려웠다 네 성격이 좀 달라서 힘들었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명대사 있습니까 아 또 있죠 1년 돼가지고 뭐 있죠 이제 뭐 있어요 좋아 아, 나 그것 생각나. 저리 비켜, 내 자리야. 막 이런 거 생각나. 더 잘하시네. 뭐 그냥 되게 무심하게 그 여주를 지켜주는데 네. 저리 비켜, 내 자리야. 맞아. 이런 거 있었어요. 네. 미안해라는 말 그만해 막 이런 거 있었어. 어제 되게 좀 불쌍했어요, 역할이. 네. 아, 우리 요한 씨 보고 미안해라는 말 그만해 한 번만 해주세요. 미안해라는 말 그만해. 아, 좀 받아줘요. 아니, 그만해. 웃음 참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말문이 탁 막혀버려. 아, 저희끼리 이렇게 상황극을 많이 하거든요. 재미로. 아니, 제가 그 영상 봤는데 2020년에 무엇보다도 좋은 건 너였다. 그러니까 요한이었다. 2021년에는 더 많이 사랑하자. 이 얘기를 이렇게 손잡고 하는 걸 제가 봤단 말이에요. V 라이브에서. 그거 봤단 말이에요. 요한 씨 그때 막 얼굴. 내가 언제 어떻게 진짜 요한 씨는 지금 기억도 못하네. 요한 씨 그러면 그냥 제가 부탁드릴게요. 네네. 동한이 형 보면서 2021년에는 더 많이 사랑하자 멘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것만 하시면 돼요. 자, 5, 6, 7, 8 6, 7 하지 마. 5, 6, 7 너무 급해요. 5, 6, 7 큐. 2021년엔 더 많이 사랑하자. 이게 답이었습니다. 동한 씨 만족해요? 아 뭐 쏙 네. 아 쏙 아 더 네. 어떻게 더 해드려야 됩니까? 아니요 뭐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네. 오늘도 요한이는 한 뼘 성장했습니다. 그렇죠. 마음의 문을 많이 열었습니다. 이게 진짜 찐텐 친구들, 찐텐 우리 프렌드들한테서 나오는 그렇죠.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가수 5위 공개할게요. 92년생 원숭이띠끼리 뭉쳐서 레트로 감성 가득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감성 밴드 잔나비가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가수 5위를 차지했어요.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유재필씨 그리고 위아이의 동안 요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위아이 박소현
혹은 미아이 러브게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거든요. 방송이 끝난 직후에 검색하셔서 영상도 많이 많이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예전 가수 4위 공개합니다. 이렇게 멋진 밴드가 또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도 밴드계의 역사를 쓰고 있는 자우림이 팀명이 세 글자인 예전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매직 카펫 라이드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가수 4위 공개합니다. 하지마 네가 그럴 때마다 미칠 것 같아 내 눈을 보며 살짝 웃어주면 달려가서 너를 알아버릴 것만 같아 7인 7색의 매력이 돋보이는 팀이죠. 신이 모든 매력을 몰아서 줬다는 게 K-POP 학계의 정설 갓세븐이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갓세븐 하지하지마 흐르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이것만은 제발 하지하지하지마 뭐 있으니까 딱 한 개만 저 예. 하나 있습니다. 하나만 오, 하나, 네. 하나. 저를 맨날 침대에 누워있으면 네. 이렇게 맨날 안으로 와요. 어? 그런 행동을 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유한씨 금시초문이라는 표정인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지금 입장이 바뀌었거든요. 거짓말이에요. 요한이 말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뭐가 맞는 거죠? 입장이 바뀌었거든요. 그것이 알고 싶다.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네. 아 저는 요한 씨 말에 한 표. 네. 침대에 제가 큰 베개가 있어요. 네. 큰 베개를 이렇게 누워서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으면 네. 옆에 와서 누워요. 저보고 아 좀 가 옆으로 제 침대인데. 네네네. 아 이런 것 좀 하지마. 하지마. 미리 선수 치신 거네요. 아 그런 거죠. 네. 아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침대에 가서? 아 일단 제 방이 추워요. 아 맞아요. 네. 아, 춥긴 해요 진짜로. 추워요. 네, 요한이 방 들어가면 따뜻하거든요. 예. 네. 그래가지고 네, 같이 나란히 누워서 모바일 게임을 많이 하는데. 아 그래 방의 온도 때문에 그렇대요 요한 씨. 아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네. 겨울엔 좀 인정해줘야 돼요. 그럼 아, 그거는 오해를 좀 풀어야 돼요 본인이. 맞아. 예. 그럼 요한 씨 하지마. 오해까지는 없었는데 너무 웃기네. 하지마. 예 형한테 혹시 하지마 이것만은 있습니까? 저는 없네 없어 이 정도면 너무 다 좋다. 아니야 뭐 많거든요. 많은 생각이 한 개만 얘기해봐요. 너무 많으면 원래 그래요. 네, 너무 많으면 진짜 말을 못하지. 아 이게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으면은 조용히 와가지고 네. 뽀뽀하고 가요. 아~ 그런 거 좀 하지마. 야 이거 근데 말해도 안 들어요. 아 그렇지. 그래서 뭐 네 들을 생각 없습니다. 아 이렇게 뭐 이런 케미 예 두 분에게만 있는 케미입니다. 아니 서로 가방이 똑같아가지고 서로 따라했다면서 티격태격 하셨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해결됐어요? 이거는 제가 먼저 네. 무조건 제가 먼저 맸습니다. 확실해요. 진짜 오랫동안 맸죠 요한 씨가 사실. 네, 오랫동안. 사실. 아니 나온다. 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뒤에 산 거잖아요. 아니요 심지어 산 것도 아니고 선물 받았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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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받아가지고 예. 선물 받은 걸 하는데 저희가 사실 그 같은 걸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마음 먹으면 아예 똑같이 입을 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있는데 예. 그러면은 내가 먼저 받는 거 어디가 다 버려? 아 그럼 안 되죠. 아, 여기서 또 튀겨을 하고 있네. 오 이렇게 나온다 이 말. 안돼 버리면 안돼. 커플템. 예 커플템이 한 몇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겹치는 거? 진짜 많아요 근데. 한 바람막이부터 시작해서 가방 한 10개 정도 있지 않나요? 10개? 약간 그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위아래가 거의 다 같을 정도로. 네네. 그러니까요. 아니 요즘에 그 밑에 짐 빼는 거 싫어가지고 가방을 계속 같은 가방 연결한다고 요한 씨. 네 근데 요새 지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네. 뺐어요 그래서? 업데이트 됐어요. 네, 뺐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 가방이 지금 준수한테 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렇게 가 있어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종종 좀 빼고 정리 좀 하시고 예, 또 새로운 가방으로 예, 많은 모습 좀 보여주세요. 네네네. 예.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예전 가수 3위 공개할게요.
잘생긴 애 옆에 잘생긴 애의 향연 원조 꽃미남 밴드죠. 클릭비가 팀명이 세 글자인 예전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백전무패 흐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운동했기 때문에 승부욕이 좀 남다를 수 있는데 두 분은 어떤 면에 좀 승부욕이 있나요? 뭐 파트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먹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물건일 수도 있고. 사실 저는 승부욕이 운동할 땐 진짜 셌거든요. 네, 그러니, 무조건 그쵸. 상대를 만나면 네. 나에게 얘를 제... 그렇죠.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네. 제... 네, 내가 얘를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랬는데 운동을 그만두고 나서 승부욕이 엄청 많이 사라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여기 이 바닥에서 네. 네. 시작했을 때는 네. 제가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여서 네. 자, 그 승부욕이란 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아, 네. 아니 근데 고기 러버잖아요. 고기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좀 고기 딱 보면은 승부욕 안 생겨요? 어우, 그건 살짝 이제 게임 같은 거 할 때 게임에 승부욕은 없지만 네. 뭔가 걸려 있으면 그렇죠. 아, 내기 네. 내기에선 질 순 없다. 네, 걸려 있으면은 이겨야 네. 또 그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내기 같은 거 할 때 네. 동환 씨 어때요? 어디에 승부욕이 있습니까? 패션에 있나? 동환 씨 어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승부욕이 많이 사라졌는데 네. 혼자 하는 그런 게임에 대한 네. 승부욕이 되게 센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게임이요? 네네. 모바일로 뭐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 제가 하고 있는 지금 모바일 게임 네. 레이싱 게임인데 네네네. 타임 어택 같은 거 그런 거 네, 혼자서 줄일 수 있는 그런 걸 엄청 나 자신과의 싸움. 네. 네. 아니 그러면 사실 광고를 게임 광고 같은 거를 좀 해주시면 좋은데 왜냐면 개인 광고로 요한 씨는 뭐 화장품도 있고 피자도 있고 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한 씨 혹시 개인 광고로 하고 싶은 거 있어요? 하드라이 게임 광고 게임 광고. 네 그거. 네 게임 광고. 네 붕붕 네. 달리는 그. 네, 그거 하고 싶습니다. 게임 광고, 네, 게임 광고 혹시 생각나는 카피 있어요? 뭐 나는 꼭 이긴다, 뭐 예를 들면 뭐 나는 뭐 빠르다, 뭐 이런 거 있어요? 또 얼마 전에 그 펭수, 네, 네. 펭수님이 또 그 등장하셨더라고요. 네, 네네. 저는 동하! 라고. 아, 귀여워, 동하, 귀여워, 동하. 귀여워. 네. 그렇게 해서 게임 광고 나중에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까지 아니더라도 제 캐릭터 하나 만들어주세요. 아니, 그러면 그분들한테 영상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영상 메시지? 그렇죠. 원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좋아하는데. 광고까지 아니더라도 나는 좋다. 관계자 여러분 하고. 안녕하세요. 뭐, 사실 제가 아육대 1등 했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뭐 안 주시고 아니 뭐 기대를 하진 않았지만 그렇죠 기대는 안 했어요. 요한이랑 네. 혹시나 네. 얘기를 했었잖아. 네. 혹시나 건전지 한 500개라도 주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아 그럼요. 네. 할 수 있죠 생각. 네 뭐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으니까요. 뭐 한번 카트라이더 관련 영상이라도 한번 이거 말해 괜찮아요. 네. 네. 한번 요한이 함께 출연해서 같이 게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캐릭터 만들어달라는 것보다도 요한 씨랑 같이 게임을 하고 싶다고 어필을 하네요. 역시 대단한 한 단계, 형이. 한 단계씩. 역시. 물밑 작업부터 차근차근. 네. 동한이 마음속에 요한이 있어요. 네. 아니 요한 씨는 이제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왜 파인애플 얹어진 피자 광고하고 있는데 파인애플 네네. 얹어진 피자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본인이 광고하고 있는 피자 중에 제일 최애. 아 이게 제일 맛있다. 추천하고. 궁금하다. 싶은 피자 하나만 딱 얘기해 주세요. 이게 제일 진짜 맛있다. 네 지금 그 제 얼마 전에 시켜 먹었잖아. 그때 뭐 시켜 먹었어요? 피자 박스에 제 얼굴이 붙어 있는 그 세 개를 한 번에 네. 주는 그 피자가 있는데 그게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일석삼조. 알겠습니다. 맛이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그 피자. 네네네. 그걸 추천합니다. 아니 파인애플 싫어한다면서 그걸 시켜 먹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파인애플 얹은 거 싫다 그래가지고 저도 네. 의외였어요. 그래도 먹네. 그래도, 이러면서 제가 있으니까 한번 주면 먹어야지 먹어야죠. 본인이 광고했으니까 또 이렇게 시켜 먹는 거죠. 또 맛있게 먹었어요. 또. 아 맞아요. 그럼요. 네. 맛있습니다 그 피자. 예.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가수 3위 공개할게요.
개성 강한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최고의 팀이 탄생했죠. 넷이 함께 할 때 가장 빛나는 그룹. 믿고 듣는 마마무가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와우, 마마무. 마마무 솔라 씨가 딩가딩가 챌린지를 얼마 전에 찍기도 했습니다. 와우. 여기도 챌린지 하면은 요한 씨 노멀의 볼콕콕 챌린지가 있잖아요. 네네네. 뭐 전참시에서 제시 씨하고도 같이 했고 여기 제가 보니까 한결, 도연, 우석 또 스무 씨도 했고 뭐 동표 아 그전 멤버들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했잖아요. 네. 동환이 형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 거의 다 했단 말이야. 은상 씨하고 준호 씨한테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은상이도 했어요. 은상 했어요. 그럼 네. 준호 씨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그 살짝 진짜 조금 아주 마음 한편에 조금 서운하긴 했는데 아, 이거 많이 있는 거 같아요. 네 조금 서운하긴 했는데 그 뒤로 이제 뭐 연락 잘 하고 있어가지고 네, 네. 네. 그 뭐 잘해 진호 씨 네,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어떻게 정말 많은 멤버들이 해줬는데 가장 내 마음에 좋았다, 행복했다, 드는. 여러 번 봤다 하는 분 누구 영상이 가장 좋았습니까? 동환 씨 제외. 아 동환 형 제외. 아 동환 형 제외죠. 아니 내 마음속에 1등은 동환이지. 그쵸, 그쵸, 동환 그쵸. 씨 제외하고. 저는 다 좋았지만. 네. 네네. 그 직업이 가수가 아니신 네. 그 저희 아름다웠던 우리에게 배우분들이랑 같이 네. 있었거든요. 아, 네네네 맞아요. 그게 조금 더 뜻깊었지 않았나. 아, 아 그래서 멤버들보다는 또 배우님들께 아니, 배우님들 챌린지가 더 좋았다. 아니 그 더 좋아 그게 아니라 네. 다 좋았지만 네. 그 배우들이랑 약간 기억이 남는다. 네. 촬영하다가 이제 막 알려주고 막 했었거든요. 그렇죠. 아. 여러분 이거 꼭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환 씨 버전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예 지금 잠깐 해드렸는데 네, 안무가 굉장히 이뻐요. 예. 네. 근데 사실 그런 안무 막 좋아하는 스타일 아닌데 그 처음에 안무 받았을 때 어땠어요? 볼콕콕 그 안무? 아니 무대에서 이런 거는 잘할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애교 시작 이러면 못하지 힘들죠. 예. 근데 뭐 점차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그리고 이쯤에서는 이제 또 우리가 노멀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이게 살짝 들려드렸으니까 저는 우리 동한 씨의 안고 싶어. 네. 안고 싶어의 한 두 소절 제가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또 뒤에 가면 시간이 더 없으니까 예, 본인 최애 파트를 좀 불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고 싶어. 여기도 작사에도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네네네. 자, 5, 6, 7, 8 괜찮다면 허전한 뒷모습을 따스히 안아줄 수 있나요? 넘치게도 따스했던 우리의 추억들을 되돌려 놓을 순 없을까요? 제가 동환 씨한테 부탁드렸는데 동환 씨 그 파트 딱 하고 어떻게 그 파트 할 줄 알고 뒤에 이어서 진짜 동환 형 하고 그다음 바로 제 파트 할 때 네. 그래서 아니 사실 봄날도 사실 좀 듣고 싶었는데 커버할 때 눈꽃이 그 부분이랑 예 얼마나 거기 다 하셨잖아요. 아, 네, 그렇죠. 거기도 지금 목 좀 풀려 있습니까? 유한 씨 어때요? 아. 아니 그러면 약간 잠에서 깬 이런 좀 목소리 버전으로 해주세요. 왜냐면 아, 이제 네. 막 무대에선 저희가 노래 이제 들었으니까 네. 유한 씨가 먼저 눈꽃이 이 부분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5, 6, 7, 8 눈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얼마나 기다려야 또 몇 밤을 더 세워야 널 보게 될까 만나게 될까 와 여기가 봄날이다. 이것이 봄날이에요. 이걸로 됐어 오늘. 자 여기는 봄날의 축제 현장입니다. 진짜 축제예요. 정말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잘 들었어요.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예전 가수 이미 공개합니다. 우! 데뷔곡 할 수 있어! 신인상을 싹쓸이한 90년대 대표 아이돌 NRG가 팀명이 세 글자인 예전 가수 2위 차지했습니다. 할 수 있어! 그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가수 2위 공개할게요. 유드래곤, 린다지, 비룡이 뭉쳐서 최고의 삼합이 탄생했죠. 작년 여름을 뜨겁게 달군 프로젝트 그룹 싹쓰리가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가수 2위 차지했어요. 싹쓰리 다시 여기 바닷가 흐르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 부캐리터 열풍이어가지고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우리 동환 씨한테는 부캐릭터가 사실 저는 트롯, 예, 트롯도 듣고 싶긴 하거든요. 아~ 동환 씨, 이게 트롯 지금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생각나는 거 있어요? 마지막으로 했던 옆집 한이. 옆집 한이죠, 아니 옆집 한이. 옆집 한이랍니다. 너도 한이잖아. 어, 맞네. 아, 그러면 나도 한이랍니다. 여기 다 있네. 그러면 우리 요한 씨 보면서 한 두 소절만. 예, 요한 씨 보면서 부탁드려요. 5, 6, 7, 큐. 옆집 한이랍니다. 몸매도 스타일도 짱인. 알고 보면 속도 깊고 자상한 남자랍니다. 와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와. 제가 이름이 김부각이었어요. 네, 맞아요. 김부각이었습니다. 맞아, 맞아. 그 집 어딜까요? 옆집, 옆집 한이 있는 집 어딜까요? 맞아요, 맞아요. 김부각이었어요. 네. 아, 그럼 우리 요한 씨한테 부캐 하나 뭐 만들어준다면 본인 뭐 하고 싶어요? 부캐? 저요? 동환이 형 하나 뭐 해? 우리 뭐 만들어줄 거 있어요, 우리 요한 씨? 요한이는 아무래도 고기를 좋아하니까 네. 그 고기 러버니까 김발라 해가지고 발라드를 해보는 걸로. 김발라? 김발라요? 네. 고기하고 김발라? 그러니까 김부각 김발라. 아~ 그 기름 바르는 약간 펀치라인이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발라 발라드 이렇게 네. 해가지고 김부각 김발라. 김발라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김발라 괜찮은 것 같아요. 김발라 괜찮은 구수하네요. 발라 발라. 아, 김발라. 그리고 발라드 불러야 됩니까? 그죠, 그리고? 그죠, 그죠. 아, 좋아하는 발라드. 아, 이거 뭐 생각나 하는 거 있어요? 발라드? 발라드 뭐 조지 선배님 네.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바라봐줘요라는 거 되게 좋아. 저 너무 좋아요. 바라봐줘요. 아, 진짜요? 그 가사 생각나는 부분 있어요? 네, 가사 생각나는 부분 있어요. 우리 동환 씨 좀 바라보면서 바라봐줘요. 부탁드립니다. 5, 6, 7, 큐. 그간의 마음들이 모두 녹아내리면 내가 꿈꿔왔던 것처럼 그렇게 나를 바라봐 줘요. 와! 동환 씨 행복해요. 네, 아, 선배님이 되게 행복해 보이시네요. 정답이야. 정답, 정답이에요. 정답. 난 너무 행복하죠. 와,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도 행복합니다. 와, 네. 감사드려요. 팀명이 세 글자인 예전 가수 1위 공개합니다. 하늘색처럼 푸르고 맑은 기운이 가득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국민그룹 GOD가 팀명이 세 글자인 예전 가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GOD 하늘색 풍선 흐르고 있습니다. 1루 주자 보컬팀, 2루 주자 퍼포먼스팀,
3루 주자 힙합팀까지 오! 이들이 한 팀으로 뭉치면 만루 홈런은 거뜬하죠. 자체 제작돌 세븐틴이 팀명이 세 글자인 최근 가수 1위 차지했고요. 홈런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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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이 꼬리별 이 곡을 끝곡으로 준비해봤어요. 예, 우리 오늘 루아이 분들 즐거우셨나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유한 씨 오늘 저랑 처음 방송하는 거였는데 네네네. 어떠셨어요? 아 일단 제가 라디오를 되게 좋아해요. 라디오 방송 이런 거를 요새도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데 선배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무엇보다 선배님들이 정말 잘 챙겨주셔가지고 아이고. 너무 편하게 재밌게 형이랑 놀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니, 감사드립니다. 사실 뭐 요한 씨의 애교를 오늘 많이 봤습니다. 중간중간에서 오늘 마음을 열고 또 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완전 열어주셨어. 너무 감사드려요. 동한 씨 지난번에 혼자 그 앨리스 소희 씨하고 나와가지고 우리 사실 그때 좀 서로 낯가려가지고 아무래도 또 남녀가 하다 보니 힘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요한 씨랑 해서 어땠어요? 일단 멤버랑 같이 나와서 이렇게 되게 든든했고 오랜만에 재필 형님과 아이고 소연 네, 선배님이랑 함께 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고 네, 다음에 또 머지않아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뭐 또 드라마도 하고 하잖아요 두 분. 또 뮤지컬도 또 동한 씨 하고 할 때. 그때 2집 나오면. 네. 네 또. 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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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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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으로 2집 솔로 솔로 솔로. 유한 씨 깜짝 놀랐어요. 유한 씨 깜짝 놀랐어요. 아 솔로보다는 유닛 유닛. 아 유닛. 두 분의 유닛도 사실 너무 기대되는데. 한이즈. 네 그리고 사실 제가 비디오스타에서 대현 씨를 제일 먼저 만나가지고 맞아요, 제가 맞아요, 사실 맞아요. 애정이 각별해요 대현 씨한테. 그래서 안부 전해주시고. 네. 빨리 좋은 앨범으로 컴백해 주시고 네네. SNS에 홍보 사진 많이 많이 띄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루아이 사랑해요로 마무리할게요. 유한 씨 귀엽게 해주세요. 둘, 셋. 루아이 사랑해요. 안녕. 안녕. 한이주도 사랑해요. 아, 사랑해요.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